네, 공매도 금지 종료가 3월 1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6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찬반 여부 두고 지금 논란이 뜨겁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또 정치권도 뜨겁고요.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권 후보 2파전으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이슈들 자세히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먼저 그 공매도 재개 원래 3월 중순에 다시 뭐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금융위에서 발표 때문에 그렇게 보였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박 의원님께서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요. 네. 예. 제가 1월 5일 날 공매도의 제도 개선을 예. 먼저 하고 그리고 네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맞다. 예. 공매도가 여러 가지 뭐 손질을 봤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문제도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들 말고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3월 15일 날 끝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재개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 금융당국으로서는 무책임하다.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 조치 연장하고 우선 제도 손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저 박 의원님은 정무위 소속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의회에 지금 함께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상황 아니십니까? 저희 국회에서 지금 그 당정 협의를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무위와 뭐 금융당국하고 이렇게 바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아마 정책위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내용은 뭐 예민한 내용들은 아직 저희 의원들에게까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예, 예. 당연히 지금 이 공매도 문제는 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금융당국이 좀 웃겼던 게 제가 1월 5일 날 입장문을 내고 그 뒤로도 계속 입장문을 내고 제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밝혀왔거든요. 예, 예.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금융위가 밝힌 공매도 개선 사항 안에서도 언제 도대체 이 조치들이 될 건지 그리고 예.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문제잖아요. 이 불법 공매도를 찾아내고 적발하는 그리고 아예 차단해내는 그런 네. 그 조치나 제도 개선은 아예 지금 없는 상태인데 예. 예, 적발해서 처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완벽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의견 냈더니 네. 갑자기 틱하니 그 저녁 한 7시쯤에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서 예. 공매도는 3월 16일 예정대로. 이렇게 재개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뒤집혔죠. 네. 아니 이거는 그 국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보통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단독으로 금융위 사무처가 이렇게 밝혀버린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 제가 다시 입장문을 냈죠. 예. 이게 좀 뭐 하는 짓이냐? 네. 금융위가 결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9명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 예를 들면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그다음에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금융위 사무처에서 네.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 뭐 확정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시장이 바깥 뒤집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다는 거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다 대고 우린 예정대로 하는 거다. 뭐 이건 정해진 거다라는 식으로 또 나와서 예. 아, 이 금융당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월권행위도 하고 이러는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아주 저도 몹시 불쾌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방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왜 그런지 짐작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럴까요? 뭐 선의로 예. 해석을 하면 네.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기능도 있고요. 예. 또 뭔가 우리 시장에 이제 필요한 조치들, 뭐 버블을 잡아낸다거나 예. 또 허세 기업들을 찾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네, 네. 있으니까요. 순기능은 있죠, 당연히.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버블이다, 상당히 과열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부터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선의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 증권사들과의 관계나 기관 투자자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자산 운용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예. 그리고 평균 공매도 금지 이전의 공매도 거래량이 뭐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예. 아마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들을 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시장의 주류들, 예. 시장에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지켜주려고 그런 건 아닌지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그 정보 취합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뭐 3월 15일 예정대로 이게 풀리는 거냐, 아닌 거냐. 특히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좀 어떻게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공정의 문제로 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우리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신뢰거든요. 시장에서 신뢰. 내가 여기서 속임수를 당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속이지는 않아. 네. 라고 하는 그걸 신뢰를 가지고 내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누가 빼돌렸다거나 혹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기울어진 운동량이거나 구멍이 난 보따리였다거나 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구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정의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게 이 공매도고 이 자본시장에서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예. 이 공매도를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죠. 예. 그 역할의 의무가 금융당국에게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공정의 문제로 얘기했더니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으로 얘기합니다. 공정으로 물었더니 행정으로 얘기하고 탁상 예. 위에 있는 달력으로 얘기를 하고 3월 16일 날 무조건 한다. 이거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저는 어쨌든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예. 혹은 그만한 구축의 구축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신뢰를 충분히 주고 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견에서 이 공매도 관련 질문도 사실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만약에 나왔다면 그래도 이 큰 틀에서 이 공매도 이 해지하는 거, 해제하는 거, 금지 해제하는 거 뭐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더라도 지적이 나올 법도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문 대통령의 어떤 의중도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 해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뭐 의중을 제가 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제도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예. 개선하는 거죠. 네. 개선하고 나서 그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 맞죠. 기울어진 예. 운동량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 구멍난 보따리는 잘 꿰맨 뒤에 거기에 물건을 채우는 것이 맞죠. 예. 보면 공매도를요 2008년부터 계속해서 손질을 해왔어요. 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금융당국의 태도는 공매도로 무슨 사고가 터지면은 사후 약방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요, 이 12월 달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조성자들 제도를 손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시장 조성자 제도에서도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증권사들도 불법 공매도를 심지어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자행하고 예, 있었다고 예. 하는 것이 적발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자기들 입으로 그걸 발표를 해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발표해놓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예. 금융당국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들 아니라도 사후 약방문도 좋으니까, 예. 이거 분명히 하고 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달력에 동그라미 예. 쳐놨으니까 그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용진 위원님, 인터뷰 도중에 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네. 근데 보니까 7681님께서요, 박 위원님 팬들 많으신가 봅니다. 지금 7681님께서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박용진 위원님 기대와 믿음이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봤네요, 보니까. 예, 예. 왜냐면, 네. 속 터지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예, 예.
그 지금까지 있었던 공매도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적발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했다고 치자 이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든요. 예. 이 손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럼 그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개미 투자자들한테 돈 돌려준 적 있습니까? 보상해 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그리고 이미 먹고 튀고 그리고 뭐 불법 공매도를 했었는지 적발도 못하고 여전히 거래는 수기로 하고 앉았고 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방치해 두면서 예. 이게 원래 증권가에서 수기도 주고받고 하는 건 이게 원래 전통이고 문화다. 예. 그거는 신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근데 신뢰를 갖지 못하는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네. 여전히 신뢰를 가지세요라는 얘기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은 도대체 뭐 하는 금융당국이냐. 예. 이번에도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서 감리를 냈는데 예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네.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네. 물감리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이 된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수상하게 안 밝힙니다. 예.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했었는지 얘기 안 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쉬쉬하다가 손방망이 처벌을 끝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금융당국조차도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는 과연 자신 있냐? 예. 저는 뭐 솔직히 못 믿겠고요. 저도 그래서 24일 날 일요일인데요. 예예.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안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율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 좀 설명 좀 더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예. 증권사들의 연대 책임이 커요. 예. 증권사는 그야말로 배타적인 라이센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예.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불법 행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거기서 돈도 엄청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홍콩처럼 이들도 만일에 불법행위, 고의성이 있는 불법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 드러나면 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줄기고요. 몇 예. 가지 제도 개선 사항 네. 해서 같이 예. 발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네. 비판만 하고 말만 앞세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도 개선 법 개정 책임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예. 가야 되고요. 예. 유치원할 때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네. 갖고 뭐 네. 무조건 한유총을 비판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비판만 하거나 금융당국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대안을 가지고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네네. 이렇게 공정시장을 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박영진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똑바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계속해서 좀 박 의원님 팬들 같아 보니까 계속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고사업은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십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 하시는 분 아니고요. 네. 라디오 전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아, 예, 예. 예, 예. 지금 뭐 특히 저희 YTN 라디오로도 보니까 박 의원님 팬들이 많이 지금 전화, 지금 저 보니까 방송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아침 시사 프로그램 뭐 들으신다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 아, 저요? 예. 예, 출발새 아침입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예. 예. 자, 네네. 자, 박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자, 재보선 이제, 4월에 이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하신다고 이미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좀, 예. 어제, 말씀하세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광주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예. 뉴욕 참배하고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거기서 그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예. 말씀하셨을 때 언제쯤 뭐 선언하느냐. 이게 원래 그 대통령 뭐 후보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거는 좀 됐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는 아무래도 우리 당에게 되게 중요한 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난 뒤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네. 생각이고요. 예. 그 선거는 반드시 이겨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단단히 하고 난 뒤에 예.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건지 네. 어떤 방식으로
박용진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네. 주류 질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맞서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해낼 건지 어떤 용기의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추사표 내시고 또 한번 저희 나오셔서 또 인터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